안녕하세요. 미니멀 스타일리스트 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달에 제가 구매한 코스 아이템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날씨에 맞춰서 시원한 코디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패치 포켓 코튼 셔츠입니다. 가격은 115,000원, 면 소재로 컬러는 몰컬러, 사이즈는 라지로 구매하였습니다. 캠프카라 버튼업 디자인과 히든 버튼의 디자인, 그리고 3개의 삼각 패치 포켓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사이즈가 매우 크게 나와 라지를 착용하였으며 사이즈감은 105 정도 되었습니다. 이너로 하얀 티셔츠와 레이어드를 하여 릴렉스하게 착용하였습니다. 코스에 숨겨진 디테일은 언제나 좋습니다. 두 개의 버튼업과 히든 버튼의 조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셋업으로 출시된 앵클 포켓 팬츠와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실루엣을 직선으로 떨어지게 핏을 연출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의 뒷판과 하의 뒷면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색조합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실루엣과 독특한 디테일로 위트를 더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3 패널 버킷헤드입니다. 가격은 49,000원, 컬러는 블루, 사이즈는 라지 X라지로 구매하였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짧은 챙이 특징이며 컬러감 있는 블루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줍니다. 3개의 패널과 챙 부분에 더해진 3개의 스티치가 돋보이는 디테일입니다. 저는 평소 군대에서 58호 정도 착용했고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넉넉한 사이즈인 라지 X라지를 착용하였으며 머리가 작으신 분들에게만 스몰 미디움을 권장드립니다. 버킷햇을 눌러 쓰는 방법과 얹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얹어 쓰는 게 더 잘 어울려서 항상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엘라스틱 코튼 트라우저입니다. 가격은 115,000원, 오가닉 코튼의 소재로 다크그레이로 출시되었습니다.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와 와이드하면서도 곡선으로 떨어지는 핏이 특징입니다. 리뷰한 제품은 이번에 출시한 다크그레이보단 채도가 낮은 그레이입니다. 코스에서 나오는 팬츠 중 가장 벌룬핏에 가까우면서 와이드한 팬츠입니다.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와 와이드한 핏은 편안함과 활동성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평소 32인치를 착용하며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였는데 굉장히 여유있는 편이었습니다. 와이드한 팬츠에 박시한 셔츠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상하의 품의 넓이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팁입니다. 바텀은 그레이 컬러로 톤을 맞춰 안정감을 주었고 블루 계열의 셔츠와 네이비 백팩으로 스타일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 드로스트링 나일론 백팩입니다. 가격은 135,000원, 컬러는 네이비, 사이즈는 원사이즈로 출시되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여타 지퍼가 없이 조임끈으로 잠그는 형태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네이비 크로스백에 이어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백팩의 형식이지만 한쪽 끈만 조인 후 착용하였습니다. 백팩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끈을 가장 길게 하여 크로스백으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가방을 자세히 보면 직사각형의 형태인데요. 상단에 드로스트링으로 여닫을 수 있으며 끈을 조여주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변형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잡혀있지 않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 혹은 겉감이 딱딱한 제품을 수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